반갑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가수 나비입니다. 저는 매주 이제 학생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오지만 사실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. 뭐 저는 가질 수 없는 그 20대만의 풋풋한 에너지라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막 그 초창기 때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기운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항상 다짐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. 뭐 특별한 건 사실 없는데 그냥 저는 그 가사,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무대를 사실 한 곡을 표현하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인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드라마, 영화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고 다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가사에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처음에 이런 감정, 그 다음에 좀 내가 그 감정을 더 올려서 표현하고 뭐 마지막 고조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차분해지고 이런 좀 흐름들을 생각하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나다. 내가 실제로 이런 뭐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부르죠.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누구 어떤 교수님한테 질문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 뭐 실력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 이거 뭐예요? 저 이거 조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가장 예쁘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막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게 뭐 귀찮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 그런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에 비교했을 때 너무 더 예뻐 보이고 더 응원해주고 싶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끌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뭐 요즘에 저랑 또 친한 그 EXID의 솔지라는 메인보컬 친구가 있는데요. 워낙 노래도 오래 했었던 친구고 경험이 많은 친구여서 그 친구가 또 아무래도 걸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강을 보면 학생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네. 그 친구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, 솔직히. 네.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딱 20대 때 정말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고 불안한 시기잖아요.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말고 뭐가 됐든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학교에서 연습실에서 뭐 연습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어떤 뭐 오디션을 도전을 해본다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본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본다든지 페이스북에 올려본다든지 그런 컨텐츠를 요즘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들끼리 나가서 버스킹을 해도 되고 자꾸 좀 노출을 시켜야 돼요. 가만 혼자 있는다고 절대 알아주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게 뭐지? 답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뭐가 됐든 보여주세요. 네, 나가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자신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거를 또 알아주는, 그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항상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는 것보다 100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고자 했던 거 빨리빨리 다 이루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항상 저는 여러분들 응원해요.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꼭 잘 돼서 또 좋은 무대나 이렇게 바깥에서 보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니까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. 자신감 있게 우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!